3호 태풍 링링이 지나던 날 유기동물 보호소에는 혹시 모를 태풍 피해 대비하고 있었는데요. 유기된 아이들이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에 더욱 걱정되는 하루였답니다. 이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무들이 꺾이고 넘어졌지만 다행히 아이들이 있는 곳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갔답니다. 이 보호소의 유기동물들은 대부분 이곳에서만 6년 이상을 지낸 아이들입니다. 지난해 우리가 소개했던 튼튼이도 사랑이도 더는 이곳에 없습니다. 잠시라도 다시 따뜻한 품에서 온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나를 기대하는 건 어려운 일일까요? 반려동물 입양은 신중해야 하는 문제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은 나이 들고 우리 곁에서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. 한 해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 10만 마리. 그중 절반은 안락사나 자연사로 생을 마감합니다. 반려동물에게 1년, 아니 하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긴 시간일지 모릅니다.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어쩌면 이 아이들은 없을지도 모릅니다. 신중하게, 하지만 너무 늦지 않게 이 아이들을 지켜주세요. 유기동물을 부탁해.